강남구가 연말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심야 택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지역은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강남대로 주변으로 감시 카메라를 활용해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승차 거부와 장시간 정차 상태에서 승객을 호객하는 행위, 시외 지역 승객 합승 요구, 택시 표시 등 소등 상태 운행 등으로 위법 행위 적발 시 현장에서 적발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승차 거부나 부당요금 징수를 하여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차 거부로 적발된 택시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1년 안에 재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또는 택시운전 자격정지 10일에 처하고 이후 다시 1년 안에 세 번째로 단속에 걸리면 자격정지 기간이 20일로 늘어납니다.